안녕하세요. 꽃사슴 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장원청 지음, 김애리 몸김, 출판사 미디어 숲입니다. 이 책은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중국에서 1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일상생활의 심리법칙 75가지가 들어있고요. 150만 독자의 삶을 바꾼 책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상사의 비밀을 푸는 심리법칙.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나를 뛰어넘어 진정한 나를 만나다. 2장, 지혜롭게 세상을 건너는 법. 3장,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될 때. 4장, 나를 끌어올려 성공하라. 5장, 탁월함은 어디서 오는가? 6장, 술술 풀리는 인간관계 기술. 7장, 나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라. 8장, 인생은 한판 게임이다. 9장, 내 말을 따르게 하는 설득법. 10장, 투자와 소비 속에 숨어 있는 함정. 11장, 직장에서 인간답게 살아남는 법. 12장, 사람을 알면 관리가 쉬워진다. 13장,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중 흥미로운 법칙을 골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울 속의 나와 진짜 나, 미러링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말 그대로 미러링 효과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거울이고 그들의 모습을 반영한다라고 해서 미러링 효과라고 합니다. 미러링 효과는 우리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나에 대한 자아인식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살고 있고 뼛속까지 사악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낯선 지역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좋은 일을 했고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성인이라며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자신 역시 점점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며 자신을 좋은 사람의 표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인성 속에서 선량함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죄악을 씻어내며 완전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 속의 나가 진짜 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는 사회적 피드백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기적 편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는 뛰어난 거고 너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기적 편향은 우리가 자아와 관련된 정보를 가공할 때 나오는 잠재적 편견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좋은 쪽으로 자신을 대하고 성공하면 내 실력 덕분이고 실패하거나 잘못되면 세상 탓, 남 탓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운동선수는 승리를 자신이 쏟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패한 후에는 날씨나 심판의 편파적인 경기 운영 같은 다른 요인으로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과장되게 말하고 불리한 정보는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기적 편향을 자기 본의적 편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기적 편향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 중 하나인데요.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이러한 귀인 오류를 피해야 다른 사람과 화합할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앵커링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직원의 매출액은 왜 차이가 날까? 유명한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를 파는 작은 가게에 직원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직원은 다른 직원에 비해 항상 매출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매출액의 차이가 계속 나자 주인이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일부러 카운터 옆에 서서 매장을 관찰했는데요. 고객이 주문할 때한 직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원하시나요? 고객이 주문하든 안 하든 그 직원은 항상 똑같이 고객에게 물었습니다. 반면 다른 직원은 달걀 프라이를 한개 드릴까요? 아니면 두개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고객 중 70%는 한 개만요? 라고 대답하거나 두 개요? 라고 대답했고 오직 30% 고객만 달걀 프라이는 없어도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레 두 번째 직원의 매출이
첫 번째 직원보다 많았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앵커링 효과의 응용입니다. 두 번째 직원은 고객이 결정하기 전에 이미 달걀 프라이를 고객의 마음속에 심어두었습니다. 고객은 자연스럽게 달걀 프라이를 주문하게 됩니다. 고객의 사고 범위는 몇 개의 달걀 프라이가 필요한가 라는 쪽에 닻을 정하고 소수의 사람만 제3의 선택으로 달걀 프라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앵커링 효과를 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닻을 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전의 모든 정보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량으로 수집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월렌다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패에 대한 걱정이 많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다. 월렌다 효과란 거대한 심리 압박을 받으며 끝없이 근심 걱정을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스트레스에는 해로운 스트레스와 유익한 스트레스로 구분되는데요. 유익한 스트레스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생활을 효과적으로 도우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로운 스트레스는 무기력, 의기소침, 실망감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서 신체와 심리 상태에 나쁜 반응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월렌다 효과는 바로 이러한 해로운 스트레스에 속합니다. 즉, 월렌다 효과란 자신이 실패할 것을 걱정해서 실패를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월렌다 효과는 사실 매우 간단한데요. 고도의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장기간의 훈련을 무너뜨리며 형성하는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숙련은 연습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뜻밖의 상황이 생길 때 기술이 숙련된 사람은 의식적으로 올바른 대처를 하는데요. 이는 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에서 얻은 잠재의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심리는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본적인 대응조차 심사숙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득실을 따지고 실패의 쓴맛을 보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손 놓고 싸우는 편이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된다.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기사가 저녁 연회에서 주인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매우 화가 난 채 자신의 장원으로 돌아왔고 제 시간에 자신을 맞이하지 못한 관리에게 한바탕 화를 냅니다. 관리는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어 집으로 돌아온 후에 아내에게 한바탕 욕을 합니다. 억울한 아내는 아들이 침대에서 깡충깡충 뛰는 것을 보고 아들의 뺨을 한 대 때립니다. 영문도 모른 채 뺨을 맞은 아이는 기분이 극도로 나빠져서 옆에서 뒹굴고 있던 고양이를 발로 찹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또는 강자가 약자에게 전달하고 결국 감정을 발설할 곳이 없는 최약자가 희생자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도 원활하게 하는 법을 배워서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 또는 감정오염의 전염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다음은 호손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쌓인 감정을 풀면 생산성이 올라간다. 호손 효과란 하버드대 심리 전문가 엘튼 메이오 교수가 일리노이주에 있는 호손 윅스 공장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생산성 실험에서 발견한 현상입니다. 관찰 대상은 6명의 여성 노동자들이었는데요. 7개의 단계적인 실험 중 근로자들의 임금, 휴식시간, 점심식사, 조명 등의 조건을 계속해서 바꾸고 이러한 외적 요인과 노동 생산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외적 요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험자들의 생산성은 조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실험을 위해 다시 약 2년간 근로자를 찾아가 인터뷰하며 보냈고요.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인내심 있게 경청했습니다. 이 과정 중 근로자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호송 공장의 생산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정 표출이 작업자들이 일하며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도와준 것입니다. 연구팀의 경청은 그들이 관심받고 있음을 느끼게 했고요. 근로자들은 자신이 우수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 두 배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기묘한 현상을 호손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호손효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감정 중 일부 부정적인 감정을 절대 억눌러서는 안 되고 가진 방법을 써서 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정 표출은 어떤 물질적인 동기부여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정에 관한 깊은 연구를 통해 감정 표출의 수단은 주로 난폭한 행동, 하소연, 그리고 울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눈물을 통해서도 유독 물질을 몸에서 배출해야 몸과 마음이 모두 가볍고 맑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떻게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한바탕 크게 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심리, 요나 콤플렉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나 콤플렉스는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 메슬로가 제기한 심리학 현상입니다. 메슬로는 요나 콤플렉스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완벽한 순간과 조건 아래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크게 용기를 낸다고 해도 상상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몹시 추앙한다. 즉, 요나 콤플렉스는 일종의 성공했을 때의 두려움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성장을 회피하는 심리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갈망하는 동시에 성공을 두려워합니다. 성공의 기회를 잡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화에 직면해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방송 프로그램 중에 누가 미래의 백만장자인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뇌게임 프로그램인데요. 문제를 풀면 푸짐한 상품을 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는 작은 함정이 있었는데 매번 관문을 넘을 때마다 상금을 받은 후 바로 다음 관문으로 갈지 여기서 멈출지 참가자들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관문의 상금은 이전 관문보다 훨씬 더 많았고 마지막 관문에서는 총 1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 다음 관문을 넘지 못하면 이전에 받은 상금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실제 방영되기 몇 주 전까지 100만 원의 상금을 받은 참여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도전해볼 능력이 있는 참가자들이 모두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10만 원 정도의 상금이 쌓였을 때 문제 풀기를 포기하고 게임을 그만뒀기 때문에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까지 싸운 참가자는 끝내 없었습니다. 몇 년 후 크레마라는 한 청년은 10만 원의 상금을 받은 후 계속해서 게임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전례를 깨고 50만 원의 상금이 걸린 관문에 도전했고 고심 끝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1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관문에 도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의 논평에 따르면 크레마의 성공은 그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심리 성향과 야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50만 원의 상금을 받은 후 나온 문제는 모두 간단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 관문에 도전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 콤플렉스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 스스로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듭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저 한평생 평범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소수만 성공할 뿐입니다. 요나 콤플렉스는 사람의 진짜 능력을 크게 과소평가하게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 안에 있는 요나 콤플렉스를 깨뜨려야 하며 대담하게 자기 자신을 돌파하고 추월해야 합니다. 다음은
발라의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점을 보완하면 강점이 된다. 일본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은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관리하는 것이고 장점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평가절하하게 될 것이다. 발라의 효과란 철저하게 자신의 단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시간과 힘을 가장 뛰어난 영역에 쏟아야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사랑하세요. 그래야만 우리의 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마음이 허전하지 않아야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상가이자 교육가인 후스 선생은 일찍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를 짓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중문과에 들어가 시를 짓지 않고 굳이 의대에 가서 외과를 공부한다. 그러면 문학계는 한 명의 인류 시인을 잃는 것이고 의료계는 반대로 3류, 4류, 심지어 5류의 외과 의사를 하나 더 얻을 뿐이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며 자기 자신의 손실이다. 다음은 호의의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탁할 게 있다면 먼저 호의를 베풀어라. 제1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과 동맹국은 기나긴 참호전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교전지역을 지나가기 전 정찰병을 파견해 서로를 정찰했는데요. 혼자 빵을 먹고 있던 영국 병사가 완전 무장한 독일군 정찰병 한스와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경계 없이 본능적으로 한스에게 빵 한쪽을 건넵니다. 한스 역시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지만 영국 병사가 건넨 빵 한쪽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건네받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이곳이 생사가 갈리는 전쟁 지역이고 자신이 만난 사람은 잔인한 적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국 병사는 미처 총을 들지도 못한 채 한스에게 무기를 빼앗깁니다. 그러나 한스는 그를 포박하지 않고 그냥 놔준 후 돌아서서 자신의 진지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바로 한스가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의의 법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이라도 상대가 준 빵을 받았을 때 보답하고자 하는 심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의가 갖는 힘입니다. 남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상대가 은혜를 받으면 다음 설득에는 더 이상 힘을 쓸 필요가 없다. 다음은 투자와 소비 속에 숨어있는 함정 중 베블런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잘 팔린다. 베블런 효과는 박리담의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런이 자신의 저서인 유한 계급론에서 제시한 효과인데요. 상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소비자의 구매욕이 더욱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옥으로 만든 장신구를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가게 사장이 점원에게 똑같은 옥팔찌 두 개에 100달러와 800달러에 각각 다른 가격표를 붙이게 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점원이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같은 물건인데 왜 하나는 700달러나 더 비싸게 팝니까? 800달러짜리를 누가 사겠어요? 하지만 사장은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여러 명의 관광객이 들어와 장신구를 구경했고 한 여성이 똑같은 옥팔찌 두 개를 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다 800달러짜리 옥팔찌를 골랐습니다. 이때 그녀의 친구가 말합니다. 100달러짜리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러자 옥팔찌를 산 여성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딱 봐도 품질이 다르잖아. 고객이 나가고 점원이 다시 묻습니다. 왜 굳이 비싼 걸 골랐을까요? 정말 두 팔찌의 품질이 다릅니까? 그러자 사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합니다. 아니, 완전히 똑같아. 다른 건 가격뿐이라네. 옥팔찌를 처음 접해본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격은 품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지표일지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가격의 함정에 빠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13장에 있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슈와르츠의 논단, 불행은 별난 행복일 수도 있다. 모든 나쁜 일은 우리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진짜 나쁜 일이 된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스와르츠의 논단으로 미국의 경영심리학자인 슈와르츠가 제기한 개념입니다. 두 마리의 작은 새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조심성 없이 날다가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새는 제자리에 머물며 상처를 치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다른 새는 혼자 날아다니면서 마음속으로 그 사실을 안타까워했고 친구가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사냥꾼이 총을 들고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매우 운 좋다고 생각한 이 작은 새는 사냥꾼의 총에 맞아 처참하게 죽었고 날개가 부러진 친구 새는 상처를 잘 돌본 후 계속 날 수 있었습니다. 슈와르츠가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행복은 흔히 그렇듯이 항상 불행한 외투를 걸치고 우리의 삶에 걸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불행 속에서 행복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느냐에 결정된다. 우리는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며 불행의 추세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마음으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만 불행 속에 감추어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슈와르츠의 논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삶의 모든 행운과 불행을 태연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큰 불행이라도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인생에 필요한 경험으로 생각해서 그 안에 담긴 행복의 요소를 찾아낸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불행 중에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은 양파를 까는 것과 같아서 항상 우리를 눈물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어떤 불행은 양파처럼 우리를 바로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불행은 여전히 모든 사람의 삶에 있는 경험 중 일부이고 별난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학 저서를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요.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이론과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심리현상을 배울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내용도 풍부하고 술술 잘 읽히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